자, 끓으면 우엉을 먼저 넣고, 아, 우엉을 먼저 넣고. 예, 나중에 이제 다 되면 그 다음에 주포를 주포를 넣는군요. 넣어서 얼른 볶아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요걸 그렇게 지금부터 하는 졸자 동안에. 끓는 동안에 요 기대되는 과일 물김치, 저는 정말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예. 뭐 사과, 배, 뭐 이런 복숭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까지요. 예, 네. 요건 황도인데 너무 많이 익지 않은 게 좋아요. 물김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너무 네, 이게 그리고 배만 좀 껍질을 벗겼지, 요것은 요대로 껍질째. 껍질이 영양이 예, 많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예. 예, 준비했고요. 파란 미나리를 미나리. 한 3cm 길이로 썰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비트예요. 아, 물김치에는 어떻게 보면 그 김치 물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비트를 준비하셨군요. 네. 아, 선생님, 이제 예, 짜글짜글짜글 조림장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예. 맛있어 보이죠? 예. 예, 여기다가 우엉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엉을 넣어서 예, 조리죠. 우엉만 넣고 먼저. 물이 잦아들도록 조리겠어요. 자, 저게 잦아들도록. 네. 졸여보고요. 자, 과일 물김치에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치 만드는데. 네. 근데 여기. 오늘 네. 비트를 좀 비트. 네. 준비했어요. 이게 조금만 넣어도 물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요. 비트머리. 예, 네. 특히 이 비트라는 이 뿌리 채소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는, 생성을 네. 억제시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일 김치할 때 비트물을 내서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또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니까 아주 좋은 것 오, 같아요. 예. 예, 식욕도 당기는 예쁜 색깔을 내면서 강판에다가 이렇게. 네, 강판에다가 한 10g만. 많이도 안 하고요. 요거 지금 20g이니까 제가 반만 쓰겠어요. 우리 아주 하얗게 나오면 예,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뿌리 채소네요. 그러네요. 예. 염분도 저죠. 우엉도 그렇고. 네. 자, 반만 제가 넣어서. 네, 조금만 물을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파랗게, 빨갛게 나오고요. 작은 면보에다가 네. 요거를 물에다가 이제 물에 요거를 네. 자, 비트를 강판에 갈아서 면보에 싸서 이걸 그래서 물을 내는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아, 물이 나와요. 이야. 아주 조금 10g만 넣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그냥 꼭 짜서 예쁜 네. 그레한 베이스가 되는 물김치의 베이스가 되는 그래서 에 이거 네. 낸 길에 네.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물김치 간을 하자고요. 네. 자, 분량에 소금 들어가고요. 약간의 단맛. 단맛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과일 물김치니까 아무래도 좀 새콤한 게 필요해서 식초. 식초까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아주 막 시원하면서도 색깔도 너무 유혹의 색깔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일을 한번 제가 준비했지만 썰어볼까요? 썰어볼까요? 네. 그냥 그 배만 껍질을 조금 벗겨서 해주시고요. 네. 다른 것들은 그냥 하신데, 우리가 나박썰기 보통 왜 3, 4cm 네. 하는데, 요거는 한 가로, 세로 한 2, 3cm 정도로, 예,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예, 크기를 요 정도 맞추면 좋겠네요.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과일이니까 조금 도돔도돔하게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썰으시고. 지금 요때 딱 나는 과일들 가지고 딱, 네. 예. 이게 물김치를 담그는 다르군요. 자, 요렇게 네모지게. 네모지게. 네, 이렇게 아, 썰었습니다. 사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따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선생님은 이제 그거 배하시면 되니까 제가 사과할게요. 선생님 사과 하실 거예요? 네. 전. 예. 네.
아, 그 사이에 연근 좀 잠깐 볼까요? 볼까요? 아, 지금 네. 벌써 졸어졌어요, 선생님? 네. 네. 아,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하시겠다는 그 동안에. 아, 이렇게 요거 보세요. 좀. 약간 네. 자작자작 했을 때. 네. 융지가 났잖아요. 요 때? 예. 요 때 그러면 예, 뭐, 주포를 뭐, 넣으시고. 아, 예. 여기 양념, 참기름, 깨소금, 물엿을 넣습니다. 아. 참기름. 윤기 나라고, 예, 물엿 조금. 물엿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죠. 윤기 나기 아. 위해서 네. 깨소금 통깨 넣으시고요. 한번 섞어준 다음에 제가 고추 넣을게요. 네. 아, 멸치조림 할 때도 물엿을 마지막에 넣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아, 아 윤기 나는 거 멋있죠. 보세요. 윤기가 이렇게. 이야. 아주 이렇게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우엉만 먹게 되면 좀 뻣뻣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 네. 여기다 그 지포를 좀 썰어서 볶아서 넣으니까 너무 네. 잘 어울리는데 네. 아 이거 색깔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브라운 색깔이 아주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네. 어른들도 좋아하고 왜 가을에 네. 여행 가실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실 때 혹시 요거 좀 졸여서 아~ 가져가시면 밥 위에 놓고 먹으면 아, 너무 맛있죠 이거. 네. 그리고 우엉 안 들은, 안 먹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포하고 같이 넣으면 좋을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젓가락질을 하게 되니까. 네, 선생님 이제 네. 그거 넣으시고요. 네. 네. 조금 빨간 양의 색깔이 들어가면 칼칼하면서도 네. 식감을 좋게 해주죠. 네. 네. 요 정도로 국물이 조금 있을 때 불을 꺼주시면 좋아요. 네, 요 정도에서 네, 불을 꺼줍니다. 너무 바짝 졸이게 되면 조금 그 윤기가 좀 덜 나니까 요 정도에서 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윤기가 나서요. 네. 바짝바짝거려요. 네. 네. 그리고요 통깨를 좀 뿌려가지고 또 예쁘잖아요 모양새도 이렇게 해서 어디 식구들 입맛 없어 하실 때 짭짤하니 예, 네, 반찬도 밑반찬도 좋고 그렇죠. 또 어디 그 피크닉이나 여행 가실 때 네, 도시락에도 아주 편하게 네, 사용할 수 있고 네. 아, 자 네. 이렇게 해서 우엉 지포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주 향도 너무 좋고요. 네. 이게 어우러짐이 아주 궁합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자 그렇다면 네. 자 요거 물김치입니다. 네. 물김치 요거 한번 썰어 맞아 썰어 볼게요. 이거 썰다 말았죠? 네. 선생님은 배 썰으시고 네. 저는 예, 사과 썰고 씨만 저는 조금 이렇게 거둘게요. 네, 저도 선생님도 했습니다. 예, 씨 제거하셨죠? 네네. 네. 네, 네. 박 선생은 제거했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등분, 선생님은 4등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사과가 크니까 네, 4등분 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냥 그대로 써.